갑자기 이렇게 변화산이 이렇게 연기가 되고 하는 바람에 설교 스케줄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주 후에 하려고 했던 사랑의 열매 시리즈가 일찍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잘 못했고요.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 3주 모든 스케줄들이 취소되면서 전 진짜 오랜만에 그냥 설교 준비만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시간만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이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깊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 안에 좀 가능하면 다른 요소를 빼고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들어가면서 우리 예배팀에서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우리 공부할 때 십계명을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아이고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 많으세요. 이렇게 첫 자를 따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우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 안식일, 이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요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물론 아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좋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예배팀에서 성령의 열매 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아홉 번 정도 부르고 나면 아마 잘 외워지지 않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또 우리 교회 아홉 개 동산이기도 하잖아요. 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자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우리 맺어요.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어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해요. 자,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우리 맺어요.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한 번 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우리 맺어요.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고 아홉 개 열매를 우리 한번 깊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찬양도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 사랑 그 부제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될 것이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권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일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인용하는 참 좋아하는 교수님 백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거기에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교수님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숙명여대에 이렇게 교수를 지내고 이렇게 차관을 지낸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만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마땅치 않으면 꼭 하시는 말이 있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낳았다 할 말 있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의 말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분의 권위라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다
내가 사랑했다. 이것이 이분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우리들 피부로 느끼는 건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뭔가 된 듯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투철한 믿음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망을 붙드는 이 소망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이기적이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 했던 역사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즘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죠. 근데 저는 정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면, 정의를 주장하며 싸우면 한쪽은 죽고 한쪽만 살아남아요. 그런데요, 사랑이 놀라운 것은 사랑은 지고 이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워보세요. 정의를 놓고 놨고, 정의를 가지고 싸우면 이혼으로 가요. 형제간에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형제간에도 평생을 보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사랑은, 이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은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사랑으로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으면서 보이세요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한번 저기 보세요. 저기 큰 종이에 점이 하나 찍혔다가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점이 보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저 큰 종이에 점이 하나 딱 찍히는 순간 저 여백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점만 보입니다. 우리들에게 정의, 소망, 믿음, 우리들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이죠. 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실은 열매가 아홉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는 우리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설교를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묵상글을 좀 나눠보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묵상팀들이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사랑을 가지고 인류 평화와 뭐 이렇게 뭐 인류 공존 뭐 이렇게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다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타려고 하는데 옆에서 딱 새치기를 하고 들어온 사람 때문에 본인이 못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멋진 다리의 근육을 주지 않으니 걸어가.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때 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느낌도 나누어 주셨고, 한 분은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남편과 함께 많은 감정의 대립,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남편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의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아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는데 청년 때 믿음을 떠나 있었대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지금 권사님,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가정과 결혼을 하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는 아주 스트릭하게 이렇게 좀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였대요. 뭐 이제 제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주일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제 처신을 한 거죠. 명절에 모이면 부부가 함께 가서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틴 거죠. 집에서 이렇게 용납을 해줬대요. 그런데 문제는 절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산소를 가자 그러는데 산소에 가면 거기서 또 젖을 내야 되니까 절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버텼는데 그 부모님과의 사이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분은 이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머님 집에 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오실 때까지 집을 다 치워놓고 음식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예수 믿는 힘이니?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 이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랑의 정체성, 이 사랑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부제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라고 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신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에로스는 아시죠? 스토르게에 의해 양육되고, 스토르게는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필리아에 의해 성숙되고, 형제,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파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요한일서 4장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책에 보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랑을 설명하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형제간에 있는데 한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 집에 양자로 하나 줘. 그래서 주고. 옛날엔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보편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친한 친구 목사님 둘이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은 아들만 다섯이고요. 한 목사님은 딸만 있었대요. 둘이 친한데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다섯인데 나 하나 양자로 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뭐. 그래서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주기로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집에 와보니 이 다섯 아들 중에 누구를 줄지도 고민이 되고 사모님하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다섯 아들이 쭉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아들을 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큰 아들을 보는 순간 아 장남은 안 되지 장남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라 얘는 집에 놔둬야 될 것 같더래요. 셋째 아들을 보는데 이 셋째 아들은 이 다섯 아들 중에 자기를 닮아서 잘생긴 거예요. 나 닮은 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번째 아들을 보니까 이 네 번째 아들은 늘 병치레는 아들이래요. 마음이 아린 거예요. 아, 얘는 내가 키워야지 아픈데. 그리고 막내 아들을 보니까 막내는 못 주지. 그래서 아무도 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이 이유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유 없는 사랑만큼 이유가 많은 사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에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이놈은 장남이라 못 주고 잘생겨서 못 주고 아파서 못 주고 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조건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네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를 보니 너를 홀로 놓을 수 없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유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없는 것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요즘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랑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마땅한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좀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랑하려고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왜 이사 가냐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 앞집에 정말 잘했어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근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저희 집 1층에 교회가 붙어 있어요. 만나교회.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는데 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 이사 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마땅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만나교회가 이제 거의 40년을 다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 개척 시절에 만나교회가 잠실과 송파 있던 시절에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이면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늘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난 설에 집에서 옛날 이렇게 사진들 앨범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거 지금 나이 드는 증거죠.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는데 그 사진 가운데 제가 대학교 때 찍었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데려가서 수련회 찍었던 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때 제가 이제 군기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몽둥이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이건 뭐 지금 다 권사되고 그랬는데 옛날에 참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밤에 불침번을 쓰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밤에 무슨 말썽을 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밤에 이렇게 한 12시 무렵 됐을 때요, 제가 불침번을 쓰면서 제일 말썽 부리는 애 한 애를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라면 끓여줄까? 옛날 캠프에서 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라면을 다 끓여주고 그 아이한테 비밀이야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썽 부리는 애를 또 불러냈어요. 그리고 제가 라면을 하나 끓여주고 비밀이야 그리고 또 들여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밤새 세 명을 불러다가 라면을 끓여주고 들여보냈어요.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수련회 행사들을 시작하는데요, 라면을 끓여줬어도 말썽 부리는 놈은 또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제가 말썽 부리는 애를 보면서 참 내가 눈을 한번 윙크를 딱 한 거예요. 어젯밤 애들이요 쫙 어젯밤 저와 둘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었던, 참 흥미롭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밤에 있었던 너와 나의 비밀이 친밀감 관계를 만들어내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었어. 이게 우리들 속에서, 그렇군요 주님, 이게 우리들에게서 고백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없으니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사랑의 비밀이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아마 내용이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숫자들을 보니까
미국에 한 의사가 있었어요. 중동에서 온 한 왕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게 되었고요. 이제 왕자는 돌아가게 됐고 이 의사는 그 왕자에게 이제 얼마 치료비를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뭐 수술비가 뭐 5,000불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비싼데 이게 얼마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러는데 한 친구는 최고 한 5만불까지 받아도 된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인이라 이 상황을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팁을 하나 준 거예요.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얼마를 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청구서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냈더니 글쎄 그 왕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7만 5천 불을 이제 병원비로 보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 목사님 그렇게 보냈더니요 7만 5천 불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며칠 있다 이 목사님께로부터 이 의사에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삶의 자존심, 내 자존감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ought to lov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must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마땅하다. 이런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냈습니다. 상대방을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난해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을 다 이게 시집장가 보내고 제가 조금 염려가 되었던 건 제 아내가 애들을 다 보내놓고 혹시 좀 우울하거나 좀 그러면 어떡하나는 염려가 됐어요. 저는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 결혼을 시키고 난 후에 제가 가능하면 외부 스케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없애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제 아내와 계속 같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10시 예배 때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모님하고 세 끼 다 먹다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아내가 뒤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무 일 없지 우리?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세 끼 먹으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세 끼, 삼시 세 끼를 늘 같이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나 좋은 남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지나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이번에도 이 신종 코로나로 요즘도 삼시세끼 계속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참 좋아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 하나님이 참 좋은 예화를 저에게 주셨구나. 사랑의 수고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13절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이 그 속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중개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수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내 생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거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교인들을 참 모르세요. 그 사람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도 많고 봉사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목사님 앞에서만 그래요. 목사님 참 사람을 잘 못 봐요. 제가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저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분이 거짓된 사랑을 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고,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인간의 욕심을 벗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뭐 죽고 싶다 이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 날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참 진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죽었을 때, 제가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조문을 오지 않겠습니까? 오실 거죠? 네. 그때 교인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 그 목사님은 열정이 있었어. 네, 그 목사님은 꿈이 참 많았어. 그래,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야.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수식어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저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저를 바라보며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아, 그 사람은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 나는 사랑이 많아요. 나는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방식에 대한 문제죠. 제가 얼마 전에 오카는 목사님 어떤 설교문을 하나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수대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실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물이 한 80도, 100도 넘는 물이었다면 제자들이 사랑을 느꼈을까요?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 발을 닦는데 물도 없이 맨살을 비비면서 아프게 비비고 있다면 그 발을 닦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마땅한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처럼 되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마음 아프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뭔가 비겁한 사람 같아요. 정의를 실현해야지.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수든 진보든 우리의 이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감싸야 되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쉽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지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